프로젝트를 하나 줬는데 정모를 하루를 아무거나 그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뭐를 그렸냐면 스테이크 두 개를 그렸어요. 위에서 바라본 그냥 뻘겋게 두 개를 그리고 배경은 하나도 안 칠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기서 비판만 하지 말고 잘한 거 하나, 그다음에 못한 거 하나 해서 우리 평가를 하자.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 무슨 장점이 있지 저게? 저렇게 못 그렸는데. 근데 제 전에 있던 사람이 장점을 얘기하는데 컬러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미국 교육의 특징이거든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밝혀내요. 디자인에 장점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컬러가 좋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컬러는 좋네. 근데 왜내 눈에는 안 보였지? 그건 뭐냐면 전체를 그냥 보고 아 이거는 퀄리티 없어. 얘는 못하는 애야 하고 장점을 보는 눈을 닫아버린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샤크 닌자에서 시니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규섭입니다. 뉴욕에 있는 프렛 디자인 스쿨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지금 샤크 닌자에서 로봇 배큐음 리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샤크 닌자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가전제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샤크는 청소기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고요. 닌자 브랜드는 믹서기, 블렌더나 아니면 토스터나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비자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아서 샤크 닌자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큰 기업들에 들어가는 기회들이 영주권이나 어떤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너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거 항목이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채용을 할때 채용을 해서 언제까지 올수 있어? 그럼 다음 달에 바로 조인을 하는구나. 이렇게 예상 가능해야 되는데 이 비자 프로세스가 중간에 끼게 되면 이 사람이 비자를 딸까? 혹시 못 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우리가 지금 급한데 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근데 단지 이제 비자 프로세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실제로 비자를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오지 않고요.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비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PT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회사 인턴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잘 봐서 야, 그러면 계속 우리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 진행하자. 이렇게 돼요. 그거는 아주 풀리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면 직접 취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큰 회사들, 이름 있는 회사들, 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나 룸이 좀 있는 회사들은 그거를 통해서라도 글로벌 인재들을 이렇게 모집하려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글로벌화돼서 여기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취업을 하는 분들이 포폴리오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글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할 얘기를 서두에 넣고 그다음에 그걸 풀어서 원, 투, 쓰리 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쓰는 그런 그리고 그다음에 결론을 다시 반복해서 내고 하는 것들이 포폴리오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이해하거나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대로 포폴리오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교 포폴리오도 똑같고 회사 포폴리오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넣으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보지 않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 페이지는 그냥 훑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정말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임팩트하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나는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라는 것도 포폴리오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포폴리오를 보면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다 보여주는 포폴리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다가 이건 알겠는데 나는 뭐를 더 했는지 보고 싶어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포폴리오 리뷰를 해보면 성향들이 다 다른데. 처음에 임팩트하게 그몇 가지 프로젝트 했던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것들을, 프로세스를 이제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포폴리오 같아요. 좀더 저에게 더 와닿는 것 같고,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아서 그런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 프레시라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2년제 학교예요.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4년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 있고 저는 이제 클래스 하나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갔던 클래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줬는데 정물화를 아무거나 그려오라고 했어요. 정물화를 그려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붙여서 이제 그 크리틱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뭐를 그렸냐면 스테이크 두 개를 그렸어요. 위에서 바라본 그냥 뻘겋게 두 개를 그리고 배경은 하나도 안 칠했어요.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기서 비판만 하지 말고 잘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못한 거 하나 해서 우리 평가를 하자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첫 번째 작품 두 번째는 잘했어요. 세 번째도 잘했고 근데 이 첫 번째 너무 못 그렸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아 무슨 장점이 있지 저게 저렇게 못 그렸는데 그리고 아, 막 이게 긴장을 했어요. 뭐를 해야 되나. 근데 제 전에 있던 사람이 장점을 얘기하는데 컬러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미국 교육의 특징이거든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장점을 밝혀내요. 디자인의 장점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컬러가 좋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컬러는 좋네.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였지? 그건 뭐냐면 전체를 그냥 보고 아 이거는 퀄리티 없어. 얘는 못하는 애야 하고 장점을 보는 눈을 닫아버린 거죠.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배경도 안 그렸지. 색깔은 단색이지. 모양도 안 예쁘지. 피니쉬도 안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할 때 장점을 보면 하나를 더 보는 거거든요. 단점을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장점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미국 아이들은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는 컬러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디자이너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나보다 못하는 주니어 디자이너, 나보다 레벨이 낮은 인턴에게도 이거는 내가 배워야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 실패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 파트너가 있어서 둘이 이제 제품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저는 디자이너고 이 친구는 10년 이상 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개발하면서 야 이건 될 거야 완전 흥분해서 야 이건 될 거야 이거는 될 거야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반응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마케팅하는 그 전문 업체를 사서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지 몰랐지만 그래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결과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뒤돌아 봤죠.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컨셉을 잡고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니어 디자이너들, 갓 졸업한 디자이너들이 꿈은 큰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디자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가진 디자인, 자기가 컨셉을 잡은 거를 객관화시켜라. 객관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데서 올 수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충분히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저한테 디자인 좀 해주세요. 이거 킥스타에 올리면 난리 날 겁니다. 해서 어떤 분이 가져오셨어요. 자기가 발명했다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저한테 가져오셨는데 뭐냐면은 그 아이패드처럼 돼가지고 익스텐드 하는 거예요. 랩탑 익스텐션 모니터. 지금은 많이 나와있지만 옛날 얘기인데요. 익스텐션 모니터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요? 이거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 제가 구글을 해봤어요. 있는 거예요 바로. 아니 간단하게 구글 리서치만 하면 나올 거를 이분은 그거를 믿고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거 리서치를 좀 더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판매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 사람들은 뭐 IP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데 이건 정말 유니크하고 세상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야. 그래서 개발을 끝까지 이끌고 나갑니다. 리서치 없이 이끌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벌써 누가 했네. 아니면 이건 나만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디자인할 때 혼자 하는 경우에 특히 스타트업 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디자인을 객관화시켜라. 제가 가져온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이노베이티브하고 그런 그 컨셉츄얼한 디자인보다는 좀 더 어떻게 생산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그 챌린지가 많은 디자인 가운데 정말 더 좋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디자인 그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생산 가능한 그리고 판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유니버셜한 디자인을 제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